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골짜기의 마른 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 오늘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말씀 중에서 정말 이 뼈들은 살 소망이 하나도 없고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주 마른 많은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느냐. 마른 뼈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뼈와 뼈가 하나도 연결되지 않고 각각 뼈들이 분리되어져서 쌓였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득하게 쌓여 있어요. 막 흩어져 있고 쌓여 있고 그 뼈들이 정말 도무지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아주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뼈들이 정말로 살 수 있겠느냐. 오늘 5절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뼈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완전히 패망해서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왕국 유다 그 12지파가 다 멸망을 해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되어진 그 상태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마른 뼈가 되었느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마른 뼈가 되어져서 완전히 패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이 마른 뼈들 참 교회 안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마른 뼈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 것과 타협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착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마른 뼈들이 되었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패망하게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산을 내어서 예언을 하래요. 그럼 이 산은 도대체 뭐냐.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리고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아하, 왜 산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했는가 보니까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전부 뭐가 세워졌었다는 거예요. 산당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산과 언덕과 이 시내와 골짜기에 많은 우상들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산은 뭐예요? 산 높죠. 그 다음에 언덕 그거보다 조금 낮아요. 그 다음에 시내는 뭐예요? 뭔가 물이 흐르는 곳이죠. 골짜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더 큰 교회가 있고 좀 작은 교회가 있고 또 뭔가 말씀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권세를 누리고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지만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주권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주장하고 있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되어 있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들이 변화되어 간 모습을 말합니다. 산은 원래 이스라엘은 산의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 거하면서 산에 마을을 짓고 그 마을에 회당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산당들로 변해져서 더럽혀지고 예수님이 엎드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에스겔서 6장 7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산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은 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했느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 또 에스겔 7장 4절에도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면서 그 말을 하냐 내게 너희들이 영광이 있고 너희들이 뭔가 부귀 영화가 있고 뭔가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너희들에게 끝이 이를 것이다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서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도 아니하고 내 행위도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너희 행위대로 가증한 대로 너희들을 벌하면서 무엇을 나타낸다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호와 이름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너희를 벌하여서 너희 중에 가증한 일이 나타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소리와 소문을 듣습니다. 교회의 문제들, 또 목사님의 문제들,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참으로 덕이 되지 아니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고 정말 어느 것이 진리인지 성도들이 바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WCC가 많은 교회와 많은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파들이 있어서 서로가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WCC라는 걸 해서 온 세계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서 하나로 모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취지가 듣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각자 교리가 다르고 각각 예배하는 방법이 다르고 각각 신앙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서 하자.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가 됩니까? WCC가 종교다원주의와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자라는 거에 함께하여져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는가를 성도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드러났어요. 막 드러났어요.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실망을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타내는 게 아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때르는 이심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때리는 하나님, 진노하는 대로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7장 21절에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타국인의 손에 너희를 넘겨서 노력하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서 그들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소가 된 우리 심령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더러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탐욕이 들어와서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타인들에게 주위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다 까발려서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세상에 교회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인자의 하나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믿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미의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의 인자가 내외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나를 참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만약에 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냐고 다른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할 내가 더럽혀진다면 사마리아와 유다처럼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음행을 행해서 세상 것들을 타협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서 짝하고 그렇게 해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찍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지들은 잘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천사가 나와요. 그 천사가 가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3절에 보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대요.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은 뭐예요? 그릇 쓰는 먹기 들어진 그릇을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다 차고 언제든지 율법을 적는 사람이죠. 그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먹그릇을 찬 천사들에게 가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부터 순행해서 예루살렘 성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한테만 그 이마에 표를 바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탄식하여 우는 자. 왜 탄식하여 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유대가 범죄하고 사마리아가 범죄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에 놓이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너무너무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정말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어찌할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심령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정말 안타까워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왜 이들에게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표를 그리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나아가서 그 표를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해요. 참 무서운 일이죠.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육으로 죽여서 지금 이스라엘에게서는 육으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에요?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마에 참으로 이 시대를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는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시지만 그들에게는 인자를 베푸시지만 그렇지만 그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인을 받지 않은 자라는데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9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그들이 더럽혀졌어요. 이미 성전이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죽은 시체들로 더 더럽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다니면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땅과 바다에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가 서 있어요. 1절에 나와요. 천사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하면 다니면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시체가 이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길가와 모든 산과 모든 시내와 모든 골짜기의 시체들이 다 넓이에 지도록 죽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입맞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써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이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게 한고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을 계속 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가증하게 된 더럽게 된 교회가 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이들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에스겔을 세워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나를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가서 깨우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는 회개하게 먼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나님이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셨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이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외치는 그 시대가 다시 온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내셔서 깨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갖도록 회개와 돌이켜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이 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야지만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우리 심령이지만 왜 마른 뼈가 각각 흩어졌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각각 마른 뼈가 돼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WCC가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지만 각각 다 마른 뼈가 되어져서 각 교회 속에 마른 뼈가 가득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려면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여호와의 생명을 받아야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가 된 것은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본 성경 말씀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심판도 사랑도 우리를 진멸하게 하실 일도 우리를 살리실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흑암에 앉고 그 어두움 가운데 앉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랬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부르짖고 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기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산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혼을 살리고 그래서 이 생기를 받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 30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무덤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져 있는 그곳에서 너희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망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고 완전히 세상 주관자에게 매여져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또한 교회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을 보내서 외치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을 외칠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을 말씀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주권이고 나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을 따라 대언할 자를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대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언하는 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살아난다고. 성령님이 들어와야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어서 먼저 일어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알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 때에 깨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어디를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 말로 저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했어요. 깨우치는 자로 보냄을 받는 자는 자기 의로 말하는 거나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생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저에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아들로서 오셨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것,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신 것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셨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 영혼을 살리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이를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에나 행함이 그분과 함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믿는 자, 교회가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근데 교회가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변화됐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게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되어지고 생명이 교회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거기에는 물론 다 다르죠. 전부가 다 파수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먼저 부르시고 먼저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어날 일까지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장래 일어날 일을 다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려금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회개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에스겔 3장 3절에 4절을 보면은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것을 내가 먹으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그러나 내 배에는 쓰게 된다. 이 말씀을 네 배에 채워서 어느 정도로 꽉 채워요. 창자까지 채워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그 말을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는 벌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게 하고 계속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인 생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채워질 때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질 때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파수꾼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고 파수꾼이 뭐예요? 성의 적군들이 쳐들어온다고 성에게 먼저 알리는 거예요. 성을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탑을 높게 세우고 그리고 항상 성 밖을 봅니다. 성 밖을 보고 있다가 항상 준비된 자. 그러니까 내 심령에 마귀가 들어와서 행어리를 치는지 내 가정에 정말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지 내 교회에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백전백패죠. 하지만 그 교회에 그 가정에 파수꾼이 있다면 내 영혼에 내가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다면 무너지겠습니까? 준비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 이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목사님이 파수꾼으로 먼저 깨어져 있어야 성도들을 준비를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됐는데 성도를 어떻게 준비를 시키겠어요? 교회의 파수꾼이 하나만 있다면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여서 깨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살아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들이 완악해서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교회 성도들이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안 듣습니다. 왜? 당신들이 잘 아니까 잘났으니까 안 듣습니다. 지금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고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썩어져 가고 있고 손마디 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 모르고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그걸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의 피값을 이 파수꾼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게 될 때는 반드시 외치고 깨워야 합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 그 전후로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믿지 않는 자에게 깨우쳐 그걸 전했는데 그가 안 들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지만 너는 그 피값을 너에게 물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죄인인 자가 죄로 죽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렇지만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 물겠다. 20절에는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의인이 그가 공의를 하다가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자 믿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잘 하다가 그 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할 때 그 앞에 행한 공의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앞에 어떠한 일을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타락하고 내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전에 어떤 의를 행했던 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파수꾼을 보내서 그 악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의인이 만약에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그 앞에 돌을 둔다 그러죠. 거치는 반석을 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 심판받게 한다는 것. 내가 만약에 그를 깨우치면 그는 살겠지만 그러나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죄 중에 죽었어도 그 피값은 너에게 찾겠다. 듣고 안 듣고 회개하고 안 하고는 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깨우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때가 될 때 나에게 임하여서 내 앞에 영원한 진멸이 임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인을 친 자에게. 하나님이 인을 친 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보시고 인을 치신다. 어떻게 인을 쳐요?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에게 인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인을 치라고.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ISIS가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니 동영상을 봤느니 이런 거에 좌지우지되고 우왕좌왕하려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셔야 해요.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죠. 이슬람 교도들이 크리스찬을 죽인다고 수도 없이 기도해 주세요. 카톡으로 툭하면 날라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내 심령이 얼마만큼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애통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내가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느냐. 내 심령이 얼마만큼 마른 뼈가 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가 내 주위의 형제 자매가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한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한 뜻을 갖지 못하니까 한 영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른 뼈의 증거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거, 한 영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 거,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같으면 한 영이 임했다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마른 뼈다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네가 너의 주인이 되지 말아라.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 핏값으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 피가 나 안에 없다면 나는 그분과 상관이 없는 죽은 자여 버려진 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피값으로 산 자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의로움을 얻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생명이 날마다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파수꾼이 되어져서 저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만약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내가 인쳐지지 않았다면 나는 내일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아직 내 나이가 몇십 년 더 살 수 있으니까
Who knows? 심판이 온다고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Who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취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인을 맞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의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내 생각의 주인, 내 생각을 주관자,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주관자, 그가 누군가를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생기를 받아서 그 생명을 먹고 내가 살아 일어나는 자가 될 때 그 옆에 형제들도 깨워서 그도 먹게 될 때 형제와 나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영을 받으니까 한 피를 가졌으니까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말씀을 먹으니까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